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5장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고 지금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시작부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이렇게 막 말씀하셨는데 아브람이 왜 아들은 안 줘?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나 지금 아들이 없어서 내 유산을 지금 종한테 주게 생겼잖아. 지금 그런 지금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에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아브람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꺼냈다기보다는 75세 때에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자손을 많이 줄 거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네 하면서 순종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자꾸 질문을, 막 반문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이거 내땅 될지 어떻게 알아? 막 지금 이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리 한 마리와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람은 그 동물을 죽인 다음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가 죽은 동물들을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람이 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약간 이제 그 의식 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를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어떤 단상 위에 놓고 이렇게 그 위를 지나다니면서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좀 특이한 풍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 언약의 표시로, 그래, 그럼 너 상에다가 동물 깔아. 내가 거기로 지나갈게. 우리 언약하자. 이렇게 약간 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12절에 해가 지자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람이 잠든 사이에 어두움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손자의 손자대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은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면 그때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한 번씩 이렇게 징계 멸하시는데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가 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막 차고 넘치진 않은 거예요. 약간 지금 한 이만큼 찬 상태?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내 자손을 400년 동안 뭐 이렇게 이방인이 되어서 뭐 그쪽에서 이제 괴롭힐 거고 뭐 이런 지금 약간 암울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겪어야 할 어두운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후에야 그 땅을 차지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전부터 아주 길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고난이라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난 뒤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길게 고난과 시련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다 버텨냈을 때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끔 해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런 미래를 지금 살짝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17절 읽어볼게요.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 이거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동물들 사이로 쑥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죠. 나 너한테 얘기한 거 지킬게 라고 그 계약을 딱 하신 거예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의 강과 저큰강 유프라테스 사이의 땅을 주리니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갑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엄청나게 많은 족속들을 후손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죠. 종류만 봐도 너무 많죠? 이제 16장 읽어볼게요.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례가 여기서 너무 측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그거를 기대하면서 너무나 긴 시간을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도록 자손이 없으니까 사례가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빠가 되게 하신다고 했지만 나에게 엄마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은 만약에 이렇게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종이나 뭐 이제 그렇게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는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그게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게 문제죠. 그냥 하나님을 좀더 믿고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례가 그걸 이제 못 기다리고 그냥 사람들이 인간들이 평상시 하던 것처럼 그냥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례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했어요. 3절.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산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사례가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하갈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례를 깔고 왔습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하죠. 아주 못된 년이에요. 그러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더니 나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라가 하갈을 못 살게 굴자 하갈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요. 사라가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죠.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제안을 했는데 막상 여종에게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물론 그것이 문제의 원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여종이 자기가 임신을 했으니까 약간 이제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에 자기가 여종이었다는 그 본분을 잊고 약간 아브라함의 아내 행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례가 너무 이제 기분이 나쁘고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징징거리는 거죠. 너 때문이잖아, 이게. 네가 알아서 해. 어떻게 할 거야? 막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책임을 전가해요. 네 여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했더니 사레가, 그래? 내 여종이니까 내 맘대로 해?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막 하갈을 학대한 거예요. 뭐 매질을 했는지, 뭐 엄청난 양의 일을 줬는지, 뭐 그것까지는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갈이 그 학대에 못 이겨서 그 집에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사막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술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 몸속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줄 테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내가 너의 그런 걸다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까 약간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12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며 사람들도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마주대하며 살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들나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은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로부터 침략당하고 그런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는 이거는 약간 조금 더 깊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엄청난 자손들은 뭐 여종 몸종에서 낳은 자손이 아니에요. 사례에게서 낳은 자손을 엄청 번성하고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었지. 근데 사례랑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여종에게서 아들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자손은 이 자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시고, 이 여종의 고통스러운 그런 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복을 줄게. 대신에 너의 아들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원래 오리지널 후손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지는 못한다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의 자손들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읽어볼게요.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막을 떠돌다가 어떤 샘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약속까지 받고 나니까 너무 이제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샘물도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날 아랍인들은 그곳을 지날 때 거기를 하갈의 우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살이었습니다. 하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집으로 가서 사레인 여주인인 사레에게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얌전히 있다가 아들을 낳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